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 각 가구의 채무 합인 가계부채가 1,765조 원에 달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이와 함께 기업 대출도 약 1,402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가 벌어서 집 산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야. 왜? 화장품 값도 안 돼. 여성들이 직장 다녀봐야 화장품 값, 뭐 옷값 한벌 사먹 없어. 그러죠? 소비를 못하게 해주고 있는 거야. 소비를. 그럼 돈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잣돈. 이 국가혁명당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배당금 당이라고 불러. 그렇죠? 배당금을 주는 당이다. 그렇게 불러도 돼. 그냥 허경영 하면 배당금 당. 그렇죠? 우리 당은 부부 300만 원이라는 배당금을 주겠다는 정책이 첫 번째 공약.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민주주의가 국민들에게 생활의 불안만 조성했다는 거예요. 정말 70년대, 80년대에 포니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부러워했어요. 동네에서 2층 양옥집 가진 사람만 그중에서도 포니 차를 산 사람이 최고로 행복했어요. 그 가족들도 행복해하고 우리들도 보면 부러워. 그랬죠? 근데 지금 포니 차를 타고 다니면 도망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아. 부도 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때 포니 차를 가지고 시골에 나타나면 서울 사는 부자야. 그래, 그래요? 온 동네 사람이 부러워했어. 지금 시골에 포니 차를 몰고 가면 도산해가지고 뭐 도망온 줄 알아. 그래, 안 그래? 뭐 포니 차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 의식 수준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렇잖아? 그런데 세계 10위 국가가 11위 국가가 됐죠? 경제 대국이에요, 우리가. 220개 국가 중에 11위 국가가 되니까, 아, 지금 포니 타고 다니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수제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 더 나아요. 그렇잖아. 버스 타는 사람은 그래도 벤츠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 포니 타는 사람은 그냥 포니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지하철 편리하니까 타는 사람도 있다고, 자가용 좋은 거 있어도.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니 타는 시대에 이때는 저축이 되고 집을 사고 뭐 그래서 안 그랬어요? 다 열심히 일하면 집 사고 애들 공부시키고 다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어떤지 알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저축하고 집 사고 이런 게 그리 쉽지 않아요. 그 특권층들이 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조상으로부터 대물림 받은 집이 있는 사람은 좀 덜하지만 지가 벌어서 집 산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야. 왜? 화장품 값도 안 돼. 여성들이 직장 다녀봐야 화장품 값, 뭐 옷값 한벌 사먹 없어. 그러죠? 소비를 못하게 해주고 있는 거야. 소비를. 그럼 돈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잣돈. 은행으로 들어가 버려, 은행. 월급은 받았는데, 아, 이놈 월급이 일로 나갔나가요? 이런 지경이 연간 100조야. 이자가 은행에 갖다 주는 거한 100조를 서민들이 가계부채가 얼마요? 2천조. 우리 GDP와 같아요. 연 가계부채가 전번에 1,700조, 1,800조 샀더니 약 2,000조에 육박했어.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97%였는데 GDP에 지금 100%대 올라갔어.